캐논의 AF35M. 이게 렌즈가 큰 모델은 L 모델이라고 해서 AF35ML 요 오토바이 1 모델이 있고, 요 모델은 그냥 이게 38mm의 M 모델입니다. 이렇게 2.8의 고정 조리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3.8mm 단렌즈입니다. 이렇게 셀프 타이머와 그리고 프리 포커스 기능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둥근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짜리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200으로 맞춰놨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자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엄청 이렇게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래시 버튼 이제 끼면 이렇게 플래시가 올라오고 충전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충전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뒤에 황색 등이 이렇게 황색 등이 들어옵니다. 황색 등이 들어오면 이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플래시를 한번 터뜨리고 또 다시 충전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기 요 버튼은 이제 필름이 잘 감기고 있나 확인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한 칸씩 또록또록 넘어가면 지금 필름이 잘 감겨 있다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잘 감겼는지 안 감겼는지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이걸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버튼은 리와인딩 버튼이고, 여기는 컷수 표시해 주게 됩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이렇게 한칸 넘어가는 거를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도 요 동그란 쇠 부분이 리와인딩 버튼인데, 여기를 이제 눌러주고 요거를 제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자동이죠,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이 동그란 쇠 부분을 누르지 않고 요 리와인딩 버튼을 당기게 되면 필름이 끊어질 겁니다. 필름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 밑 버튼 항상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어깨 스트랩을 고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시리얼 넘버, 생산, 생산했는지 나와 있네요. 옆에는 이제 배터리고요. 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라서, 그리고 쓰기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해서 금방 다들 입문하시기 좋은 제품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리형 앞캣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사진 결과물인데요. 여기는 포커스가 앞에 잡혔죠. 일반 필름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선명하게 잘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빛이 낮게 있는데도 이렇게 나름 괜찮은 이렇게 빛 흡수를 보여주면서 잘 찍히고 있습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코닥 필름에서 400짜리 필름을 썼을 거예요. ISO 400일 거고, 이건 이제 실내 촬영 샘플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죠. 가격은 지금 아마 한 10만 원 중반, 초반대에서 잘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